그럼 우선 이제 이 벽체에 있는 이 타일이 무엇인가 궁금할 텐데,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로 1m에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타일을 디자인을 해서 보시면 각 유닛별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원입니다. 55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거실 복도 부분하고 이어서 거실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긴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슬라이딩 도어 설치해서 안쪽에 있는 욕실과 주방 부분 분리했다라는 거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인 통로를 통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거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복도라는 공간에서 좀 포인트 주고 싶었던 거는, 보시는 것처럼 천정에 있는 이 라인 조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특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벽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제안을 해서 이렇게 조금 멋스러운 공간에 복도를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오른쪽에 이제 다양한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이제 주거 공간에는 이런 다양한 스위치들이 있는데, 아마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이런 큰 스크린 안에서 전체 제어를 하게 되지만, 이제 조금 아파트 연식이 있는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별도의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기 순환 시스템, 보일러, 그다음에 이제 조명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인터폰, 비디오폰.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IoT 기능이 다 묶여진 전체 하나의 형태로 나오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군데군데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스위치 같은 것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통은 거실 벽면이 메인 벽체에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복도 쪽에서 배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럼 거실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실에는 정말 조금 특별한 느낌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미 제 뒤에도 보여지시겠지만, 어떤 특이한 형태의 어떤 이미지 월 같은 게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 어떤 이런 페인트를 색칠해서 벽체를 형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이쪽에서 바라본 형태로 한번 봐볼게요. 이런 형태로 좀 봐야지 이해를 좀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어떤 내용이냐면, 50평 일단 넘어가게 되면요, 거실의 형태가 굉장히 길게 됩니다. 이번 아파트의 경우도 거실의 어떤 전체 길이가 한 6.1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은 한 5m만 돼도 충분하다고 여겨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님하고 협의를 하다가, 고객님께서 거실에 차라리 작은 창고를 하나 만들기 어떻겠냐 해서, 지금 제 왼쪽 면에 있는 벽은 실제로 약간 안쪽으로 1m 정도 들여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수증기형 난로가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디자인 형태에서 잡다 보니까 벽체가 한 60cm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이 거실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이 공간을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창고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을 잡게 되면서 이 벽체가 신규 형성이 되는 공간이 생겼고, 이 공간에 별도의 간접 조명을 해서 벽체 간접 조명으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벽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이 벽이, 보면 손잡이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열게 되면은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안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께서 한쪽 측면에다가 이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래 통로를 확보하고 벽체가 최소한 40cm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고객님께서는 뭐 꼭 사람이 이렇게 막 제대로 다닐 필요는 없다, 그냥 간단히 옆으로 다녀도 되니까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뭐 되도록이면 한 1m 내외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고객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아담한 형태의 수납 공간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 이게 통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로 용이하게 다니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적용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또 별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 내부는 이 내부 쪽 안쪽에서 별도의 조명을 배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한 이제 벽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조명으로 벽을 좀 비춰주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공간 보면은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 뒤에 쪽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뒤쪽에 이제 창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추후에 고객님께서 이제 애완견 이 집을 여기에다 이렇게 살짝 만들어 놓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계획을 해서 이 공간을 비워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바로 창문, 이번에 좀 창문에 대해서 좀 다룰 얘기가 많은데 우선 한번 제가 창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 지금 이제 원래 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손을 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커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층이라는 걸 바로 가늠하실 수가 있죠. 근데 1층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면 단점이시는 이 프라이버시 확보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끝에 이 전체 다 이제 LG 슈퍼세일 5 제품으로 향후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유리는 보통 이제 처음에 투명 유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지금 약간은 조금은 굉장히 투명하게 밖에 보이지 않고 조금은 약간 어둡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외부 보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창호 시공을 하고 실은 그 바로 표면 위에다가 필름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필름 시공이 어떤 필름이냐면 외부에서 내부가 볼 때는 좀 깜깜하게 보이고 내부에서 외부가 보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잘 보이는 형태. 예, 보통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경찰 신문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완벽한 그 반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70, 80% 이상은 개선이 되는 이런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필름 시공을 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열을 받는 제품에 필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이유리 시공을 하게 되면 로이유리와 이제 열을 받는 형태의 필름을 받게 되면은 유리가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필름을 시공해 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천정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두 대를 설치했어요. 두 대를 설치한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방 쪽까지 그 공조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두 대에 설치를 했고요. 또한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전체 천정에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 공기순환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공기순환 시스템을 모든 방, 거실, 주방 할 거 없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은 이 배관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천정 일부 내려오게 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공간들이 층고가 실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이 공기순환 시스템을 넣다 보니까 요즘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공기순환 시스템을 넣고도 층고가 한 2.3, 2.4가 나오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공기순환 시스템을 넣음으로 인해서 전체 층고가 한 2100에서 2200 사이 정도로 좀 줄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이제 뭐 황사도 많고 외부 활동이 좀 저 집에 많이 계실 텐데 창문 열지 않아도 이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집에 내부에 있는 모든 공기를 순환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장점도 있죠. 또한 이렇게 이제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들은 내려오겠지만 굳이 배관이 지나가지 않는 종류는 않는 형태의 벽체는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우물천정을 만들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러도 우물천정을 만드는데 저렇게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 때문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층고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이제 벽체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 벽면에는 별도의 큰 이제 65인치짜리 TV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쪽에. 근데 지금은 아직 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럼 우선 이제 이 벽체에 있는 이 타일이 무엇인가 궁금할 텐데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로 1m에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타일을 디자인을 해서 보시면 각 유닛별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 타일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전에 이 타일을 한 조각조각 다 디자인을 해서 업체에다가 그 분해도라고 해야 되나요? 분해를 해서 이렇게 재단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좀 굉장히 까다롭게 이번에 시공을 했었어 가지고 중간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공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 정도로 조금만 삐뚤어지면 다시 시공해야 될 정도로 예민한 어떤 형태의 이미지 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멋스러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은 이 이미지 월을 만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하부에 있는 수증기 난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난로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명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현재 나오는 수증기 같은 경우도 수증기 양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 양을 좀 많이 나오게 한다고 하면은 저녁에 은은하게 이렇게 난로가 있는 형태의 느낌이 연출이 되면서 동시에 집안의 습도나 습도 같은 부분들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이 부분은 별도로 직구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했는데요. 아마 이번 현장에서 군데군데 굉장히 좀 유니크한 제품 혹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이런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명과 벽체 조명을 했는데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디자인을 좀 연출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지금 현재 앞에 나오는 이제 이 열기 같은 게 열기가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수증기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물의 성질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보시면 현재 이 바닥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하게 이제 원목 타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원목 타일로 하지 않고 이게 타일로 시공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일이 되게 좀 다른 이질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공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을 한번 쭉 바라봐 보시면 주방 쪽 바닥도 현재 이 소재와 동일한 소재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이질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공간에서는. 근데 다만 딱 여기만 봤을 때는 여기 갑자기 왜 다른 패턴의 타일을 했지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바닥재 보시면 좋은데 이 바닥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약간 프리미엄급 원목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적인 문양이 그대로 연출되고 이런 옹이나 이런 갈라진 부분들이 그대로 연출되면서 그런 어떤 실제 나무 원목이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바닥 전체가 다 깔려서 공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조명, 라인 조명 보여드릴 텐데 현관편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관에서부터 거실, 복도, 거실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거실 벽체에서 끝나게 되는 굉장히 긴 형태의 그 라인 조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복도를 통해서 현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거실과 거실 복도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늦더라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